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강경민 기자입니다. 오늘 세종 스튜디오에서 구독자님께 설명드릴 주제는 나라살림 적자 현황과 진단입니다. 일단 바로 자료 들어가 보실게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기사 최근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라살림 적자가 뭐 83조 원이다. 법인세 쇼크에 따른 세수 감소 여파로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 원을 웃돌았다. 7월까지 83조, 코로나 이후 역대 세 번째 적자, 나라살림 적자가 엄청나다, 이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그렇다면 제가 여기 설명드릴게요. 나라살림 도대체 지표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일단 나라살림이란 거말 그대로 국가의 살림, 국가의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라살림 지표, 국가 살림을 판단하려면은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표가 대표적인 게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통합재정수지. 두 번째, 관리재정수지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간단해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가계부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달에 내가 마이너스가 났다, 살림이 마이너스가 났다. 보통 그 이유가 뭘까요? 들어온 돈보다 나가 지출한 돈이 많을 때. 통합재정수지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거예요. 그렇다면 관리재정수지, 좀 말이 어려운 표현인데 의미를 보면 간단합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이 통합재정수지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거라고 말씀드렸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회보장성 기금이란 게 뭐냐?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있고요.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기금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회보장성 기금, 사보기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보기금은 이겁니다. 이제 사회보장성 지출을 위해서 정부가 총괄하고 통제하는 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국민연금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정부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 이건 IMF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두 가지 지표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통합재정수지가 나라살림 지표를 더 여실히 드러내는 지표일까? 아니면 관리재정수지일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사회보장성 기금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회보장성 기금 대표적인 게 이제 국민연금 있다고 했죠? 자, 국민연금수지 지금 흑자예요. 여러분도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국민연금이 2042년이면 적자로 돌아선다. 아마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지금은 국민연금이 흑자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이제 고도성장기, 7, 80년대 고도성장기 때는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흑자였어요. 왜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고령층 낮고 젊은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출생 고령화에 따라서 2042년이 되면 이제 적자가 된다는 건데, 과연 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보기금 수지가 당해 연도 정부의 재정활동 결과일까요? 정부가 정말 이 국민연금기금 흑자가 나는 게 정부가, 아, 올해 재정활동을 잘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금 성숙도에 따라서 이 사보기금의 특징이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구조에 따라서 흑자, 적자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 사보기금 수지를 정부 재정활동의 결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재정수지보다는 실질적 나라살림 지표는 관리재정수지로 쓰는 겁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보기금 수지를 제외한 이 관리재정수지가 실질적 나라살림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시는 게 일단 그래서 적자가 얼만데, 이걸 테니까 바로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 거 표시한 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통합재정수지 있죠? 관리재정수지 있죠? 여기서 이게 2023년, 2024년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7월 누계를 보셔야 돼요. 이게 누적으로 보시면, 여기 7월 누계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7월 누계까지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357.2조죠? 그런데 총 지출이 409.5조예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이 통합재정수지가 52.3조 적자, 마이너스 52.3조입니다. 이총 지출이 그러면 왜 이렇게 많아지냐? 이게 상반기에 이제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려고 사실 신속 집행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총 지출이 늘어나면서 이게 적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 나라 살림 지표는 통합재정수지보다는 관리재정수지로 봐야 한다 말씀드렸죠. 일단 관리재정수지는 얼마입니까? 여기 보시면 사보기금 수지라고 나오는데, 사보기금 수지가 37.8조 흑자네요. 이 37.8조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활동을 통한 올해 7월까지 누적 관리 재정 수지가 83.2조 적자입니다. 이게 항상 마이너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마이너스 83.2조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나라 살림에서 83.2조의 적자가 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전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셔야 되잖아요.
전년 7월까지 누계 볼까요? 여기 2023년도 누계를 보셔야 됩니다. 누계 67.9조. 전년 동기 대비 15조 이상 적자 규모가 늘어났어요. 사실 이 본예산이란 게 여기 올해 이제 본예산이란 게 이게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부의 목표인데 본예산 기준으로 이제 91.6조 적자 폭을 91.6조까지 막겠다 이거였는데 지금 거의 목표치 도달한 목표치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일단 정부의 관리 숫자까지 거의 도달한 거예요. 84.2, 91.6. 그렇다면은 이제 올해 작년 말볼 게 아니라 이제 10년 전부터 한번 추이를 한번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최근 10년 새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이 추이 보니까 딱 늘어나고 이게 딱 보이시죠? 보시면은 이제 관리 재정 수지가 사실은 2018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2019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2020년 112조, 2021년 90.6조, 2022년 117조까지 늘어났죠. 이때 여러분들 다 아시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 있어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실은 돈을 많이 풀었어요. 들어오는 돈보다도 나가는 돈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이와 더불어서 이때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인데 문재인 정부가 확장 재정을 많이 하면서 사실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전 정부의 확장 재정이 바람직했냐 바람직하지 않았냐는 평가는 잘 유보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일단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 적자 규모가 많이 늘어난 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윤석열 정부 치면 87조 그다음에 83.2조 이건 83.2조는 올해 7월까지입니다. 일단 전 정부에서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에요. 사실 이게 관리재정 수지라는 게 당해 연도의 살림, 나라 살림, 당해 연도의 가계부를 뜻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이전하고 연관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왜 연관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은 국채, 적자국채 이자 있잖아요. 이자 비용이 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관리재정 수지가 당해 연도에 정부의 재정활동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적자를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느냐 그걸 볼 때가 대부분이 GDP 대비 적자 비율을 뜻하는 겁니다. 보실게요. 이것도 적자 비율을 보면은 적자 규모랑 거의 그래프가 비슷하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적자 규모가 이제 GDP 대비 2018년 전까지는 한 2% 초반대 아니면 그 밑을 유지하고 있다가 2019년부터 늘기 시작해서 2020년에 5.4%까지 올라갔어요. 2021년, 2022년 5%고 그 다음에 작년에가 3.6% 작년에가 좀 낮아지긴 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이라는 표현을 써갖고 이제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도대체 몇 프로가 돼야지 적당한 거야. 이제 국제적으로 보통 이제 3%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 제가 여기 이 얘기는 이따가 재정주식 얘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정부는 GDP 대비 관리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향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제 2023년까지는 다 나온 실적이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부의 관리 목표치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는 이제 정부가 3.6, 작년하고 동일한 GDP 대비 3.6%로 관리하겠다. 그런데 보시면은 내년에 2%까지 내려가요. 2.9%. 그리고 2026, 2027년, 2028년에 계속 2% 중반대까지 낮추겠다. 이 계획인데 제가 이제 이 3%가 통상적으로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EU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3%를 이제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 한도 이렇게 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정부는 내년에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 GDP 대비입니다.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을 2.9%로 제시했어요. 제가 이달 초에 예산안 관련돼서 속보 설명을 드릴 때가 있었죠. 그때 이제 예산 지출 증가율이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이 3.2%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2%가 중기 재정 계획보다도 많이 낮고 당초 예상보다 좀 많이 낮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데 이 정부가 예산 지출 증가율을 당초 예상보다 낮춘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이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입니다. 이거를 2%대로 낮추기 위해서 사실 정부가 예산 지출 증가율을 최소화한 거예요. 말씀드렸죠? 총 수익과 총 지출이 있다. 이거 적자 비율을 최소 적자 규모를 줄여서 GDP 대비 적자 비율을 낮추려면은 결국에는 지출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입이
엄청 많이 들어오지 않느냐. 지금은 근데 제가 세수펑크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이 안 좋은 사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지출을 아낀가, 나가야 될 돈을 아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정부의 관리 목표치예요.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렇게 관리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재정준칙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재정준칙 관련돼서 이제 신문이나 TV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재정준칙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합니다.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의무화. 의무화라는 거는 결국 법에다 명시하는 거죠.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한다. 이게 원칙인데, 그런데 이제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2% 이내로 관리한다. 더 강화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국민개정 개편 전에는 이제 50%가 좀 넘었고, 국민개정 지난 6월에 국민개정이 개편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50%를 조금 밑돌긴 하는데, 이게 만약에 60%를 넘으면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는데 통과를 못했어요.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부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재정준칙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야당에서는 그래, 국가 재정 건전성 알지, 근데 재정준칙이 이렇게 의무화하고 숫자를 강제하는 순간 재정 여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이 과연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당장 뭐 올해 통과될 수 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을, 감히 이거는 전망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이 재정준칙을 따면 국가재정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간단하게 나라 살림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성실히 제가 답글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